자, 다음 문장입니다. 이 사람은 어떤 길이 플레전트 빌로 가는지를 알고 있습니다. 이건 동사 no의 보충으로서 처리가 있죠. 이때도 마찬가지, 이번에는 which로 유도되는 절이 명사절입니다. 왜냐니까 no라고 하는 동사 뒤에 명사구가 와야 되는데 명사구 자리에 절이가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 명사절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which road leads to present bill. 어떤 길이 present bill로 연결했는지. 잘 보시면은 which road가 주어이고 그다음에 leads가 동사구이고 to present bill이 보충으로서 pp 전사구가 있는 형태입니다. 그렇죠? 주어 동사 보충어가 완전한 문장이라고 하셨죠. 명사절을 유도하는 속사는 뒤에 명사절의 경우에는 빠진 게 없어요. 모든 게 다 갖출 수 있습니다. 근데 형용사절의 경우에는 뭔가가 빠지게 됩니다. 비지트의 보충어가 없죠. 그죠? 그게 명사절에 유도하는 경우와 형용사절의 속사에 유도하는 경우 똑같은 위치인데 얘가 명사절을 유도할 때와 형용사절을 유도할 때의 차이점입니다. 그죠? 그러나 그거는 더 인디비주얼이죠. 그거는 항상 거짓말을 하거나 항상 참말을 하는 사람 둘 중에 하나라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이 그 사람에게 그렇죠? 무엇을 질문해야 될까요? 어떤 길이 플레전트빌로 가는 바른 길인지를 알아내기 위해서 이 말입니다. 그렇죠? 마찬가지 주어는 what, 주어는 you. 동사가 ask이고 그죠? him입니다. him이 보충어예요. 보충어로서 명사구가 왔고 그리고 what question은 뭐예요? 이것도 보충어입니다. 보충어로서 명사구가 왔고 이때 what은 뭐예요? what은 명사 역할이 아니라 이건 형용사로 쓰이고 있어요. 형용사로서 question을 수식하고 있는 형용사입니다. 그죠? 의문의 의미와 형용사의 역할을 같이 가지고 있어요. 보통 화선 명사를 대신합니다만 지금은 형용사처럼 쓰이고 있죠. 그죠? 그래서 어떤 품사가 형용사인지 명사인지는 문장 속에서 결정나는 거지 품사 그 자체가 항상 명사다, 항상 형용사다 이런 건 없어요. 자, 두 개의 명사구가 ask라고 하는 동사의 보충으로 와 있는 겁니다. 그죠? ask라고 하는 동사가 두 개의 명사구를 보충으로 요구한단 말이죠. to 이하는 뭐죠? to 이하는 부사절이죠. 절입니다. 절로서 시행. 부사의 역할을 하고 있는 절입니다. 그죠? 동사가 to find out. to가 결합된 동사이고 이 동사의 보충으로 뭐가 와 있나요? 절이 와 있고. 그죠? 또한 잘 보시면은 이게 동사잖아요. to find out가 동사하고 which is the correct road to present bill 할 때 이 위치는 지금 뭐로 쓰이고 있나요? 이건 접속사와 주어를 겸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얘는 품사로 따지면 형용사인가요? 명사인가요? 그렇죠? 명사죠. 지금 명사로 쓰이고 있어요. 다음에 동사 그리고 the correct road to present bill 이게 보충으로서 명사구입니다. 자, 문장 분석을 이렇게 했습니다. 다 이제 분석됐으니까 여러분들 이것을 읽고 이해하는 데 아무 지장이 없겠죠? 완전히 이해를 하고 난 다음 본문의 내용을 완전히 이해한 다음 에피소드로 넘어오시기 바랍니다.